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 방국봉입니다. 오늘의 뉴스페이스 시작합니다. 핫쩌이고 핫쩌이고 쩌이고 쩌이고 쩌이고. 길에서 이런 춤 보신 적 있습니까? 한 서울시 의원이 저출생에 도움된다며 쾌결운동과 결합한 댄스체조 행사를 주도했다가 시민들의 비판으로 중지됐는데요. 이 춤 원래 이름이 쾌변을 위한 황금똥 댄스랍니다. 쾌변 댄스가 어떻게 저출생의 대책이 된 건지 뉴스페이스 방기남 인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한 서울시 의원이 저출생 대책으로 내놓았던 댄스 체조, 일명 댄조. 케겔 운동을 결합한 춤인데요. 저출생 해법이 여성 골반 건강에 있다는 것이냐, 시민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여성들 정말 출산 장려를 위해서 우리 젊은 여성들을 춤을 춰야 된다. 항문이 이제 쪼모로 인해서 이제 애기 낳을 때 장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운동을 두 가지를 겸한 건데요.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출산 장려 국민 댄조 캠페인 대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댄스 체조 도대체 정체가 뭘까요? 체조를 만든 민간 단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자, 아래서부터 위로 숨쉬기 운동 시작. 하나 둘 셋 넷 저이고 중간에 하나 둘 중간에 저이고. 아니 시작부터 항문을 쪼인다는 구호를 외치는데요. 저희는 원래 이제 장 건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소구를 튼튼히 해야 되죠. 그래서 호흡과 함께 쪼이고가 개발이 됐다 생각하시죠. 알고 보니 이 춤의 원래 이름이 쾌변을 위한 황금똥 댄조라고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저이고 저이고. 하나 둘 셋 넷 저이고 저이고. 하나 둘 셋 넷 저이고. 아, 소화는 다 됐고 일단 쪼이고가 계속 맴돌아가지고 꿈에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어때요? 해보셨다. 에어로빅, 에어로빅이고 조금 특이한 게 이제 쪼이고, 쪼이고가 계속 쪼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관략근 힘이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약간 주문처럼 그게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관략근을 좀 강조한 에어로빅. 쾌변을 위한 댄스가 어떻게 저출생 대책으로 둔갑하게 된 걸까요? 황금똥 댄조의 창시자를 만나봤습니다. 황금똥 댄조를 이제 연구하고 개발해온 황설이라고 합니다. 본명은 따로 있습니다. 어떤 뜻이지? 이제 황금 배설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황금똥이라는 주제로 단체도 만드시고 하셨는지. 산속에서 조금 한 10년 세월을 보낸 적이 있어요. 이제 어느 날 산속에서 배설을 시원하게 한번 이제 했더니 이제 날아갈 듯한 기분이 좀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분을 매일같이 느끼고 싶다. 그래서 매일같이 좀 느끼기 위해서는 이제 황금 변을 봐야 되잖아요. 변이 어떤 변이 좋은가 뭐 그런 것들이 제가 이제 좀 동호회를 구성해서 알리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황금통을 직접 체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시범단들이 카페를 통해서 사진을 올려서 매일같이 이제 체크를 하고 등급을 매기고 당신은 이제 수미양과 급을 매겨서 이제 저희끼리 재미로 컨디션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출생 장려 댄스라고 해서 오해를 사셨잖아요. 서울시 여성단체 협의회가 이제 어르신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애 봐주는 운동, 애 봐주기도 출생 장려에 모두 기여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출생 장려라기보다 출생도 도움이 되는 이런 이제 케겔 운동이 들어간 이런 체조를 저희가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무슨 출생률을 이거 한다고 높아진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저희는 그냥 비영리 단체예요. 근데 요번에 이제 시의원님이 이제 이거 우리 치매 예방 캠페인 하는 걸 보러 오셨어요. 아. 축사하러 오시잖아요. 네. 이거는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주민을 위해서 좋은 거네요. 본인 힘이 돼서 한번 전파시켜 드리겠습니다 해서 그게 이제 한지가 같이 하게 된 지가 얼마 안 되시죠. 댄조를 창시한 민간단체는 본인들의 의도가 행사 기획 및 홍보 과정에서 왜곡된 것 같다고 밝혔는데요. 속건강이나 뭐 조이고 이런 단어들이 네. 좀 이렇게 뭉뚱그려져서 표현돼가지고
현수막에 쪼이고 쪼이고 그런 말이 이제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아, 그것은 이제 관략근을 쪼인다는 이제 말이었고, 네. 제가 이제 장을 건강을 통해서 컨디션이 좋아지는 쪽에 이제 방점이 있으니까, 네. 사실은 이제 이 관략근을 쪼인다는 것은 특히 이제 남자들이 더 필요합니다. 그 전립선 건강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이 이제 여성들만이 해당되는 뭐 조금 여성 비하적인 그 내용으로 오해가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이제 그런 논란의 소지가 되는 말들을 조금 지양하고 본연 자세로 돌아가서 행복하게 하고 건강에 조금 기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쪼이고 댄스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댄스가 아닌 그저 황금통 댄스였다는 거. 지금까지 뉴스페이스 인턴 기자 방귀남이었습니다. 탐정하면은 남자가 떠올라 여자 떠올라. 명탐정 코난 이런 것도. 아 코난도 남자지. 남자고. 그렇지. 근데 남자가 아니라 오늘 탐정군은 여자. 특이하게 여성군이 탐정이라고 합니다. 분류 현장을 잡고 또 어떤 식으로 또 체증을 하는지 직접 그 흥시소의 영업 비밀을 오늘 낱낱이 알아보라고 가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직접 저희가 이제 그 분류 현장을 가잖아요. 네. 직접. 어떤 사연이 있는지. 의뢰인께서 여자분이시고, 네. 남편의 외도가 의심이 된다는, 아. 네, 그런 사건이고, 네. 상간녀는, 네. 같은 회사에 다니는, 네. 여자로 추정이 되는 현장입니다. 실제로 하루에 그 일당이 좀 궁금하거든요. 아. 착수금이 얼마인지. 네. 하루에 한 60에서 1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9시간 기준에? 네. 60에서 100만 원? 네. 그만큼 이제 힘들기 때문에. 아. 네. 근데 그 정도면 힘들어도 해야 되겠다. 그렇죠. 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힘들어도? 힘이 나네요 갑자기. 네, 힘이 나죠. 와 이거 지금 이거 직접 현장을 찍으신 거예요? 네. 이거 그냥 누가 봐도 커플인데? 캠핑장에서 지금 캠프파이어가 벌어지네.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요. 뜨겁네요. 이리저리 뜨거워. 어우 맞담배 하는 사이신데? 옷까지? 네. 이게 이제 여자 그 집에서 갈아입었다. 네, 맞아요. 오늘 2차로 갈 거라서 2차 타시고. 아, 네, 알겠습니다. 2차로 이제 혼자 가는 건가요? 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가장 많은 불륜이 이제 직장 내에서 많이 일어나요. 성직자, 목사님들 이제 불륜 사건도 들어간 적이 있고, 뭐 세상에 안 피할 사람은 없어요. 연예인들도 있고요, 정치인도 있고. 그러면 네. 저희가 이름만 들어도 아는 사람들? 네, 그렇죠. 남자 의뢰인 반, 여자 의뢰인 반이고, 불륜은 이제 연령대 가리지 않고 20대도 있고요, 뭐 70대도 많이 의뢰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이대랑은 상관없이 불륜이 많이 일어나고. 이럴 때 바람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어떤 이상 징후를. 특히나 여자들은 뭐 갑자기 이제 새로 속옷을 사는데 야한 속옷을 산다든지 속옷에 신경을 쓰고 벗고 보여줘야 되니까 이성에게. 남자들은 핸드폰을 이제 안 넣는 거죠. 핸드폰을 계속 연락을 해야 되니까 전에는 그냥 이렇게 똑바로 놨다면 이제는 뒤집어서 놓고 혹시나 연락 오는 게 보일까 봐. 아, 이 포인트네. 뒤집어서 놓는 거. 뒤집어서 놓는 거. 드디어 도착한 불륜 현장. 그런데 남편의 외도 대상자가 충격적입니다. 와, 다름 아닌 직장 여성 동료와 바람이 난 건데요. 어, 저 사람 아니야? 맞아요. 오. 아, 그럼 지금 이제 이거는 의뢰인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네. 실시간으로 보내드려야 돼가지고 바로 보내드려요. 남편분 하신 말씀이랑은 다르게 이제 여자도 퇴사를 하지 않고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둘이 이제 같이 식사도 하고 간식도 먹으러 다니고 둘이 같이 이제 다니는 장면이 이제 목격이 됐죠. 여성이니까 의심을 덜 피하는 것도 있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뭐 대상자가 남자든 여자든 뭐 여자가 따라올 거라는 생각은 잘 안 하니까 여자는 그렇게 경계를 하지 않아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편하죠. 퇴근한 두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차로 따라가 봤습니다. 들키지 않으려면 치밀한 계획은 필수입니다. 이제 2인 1조로 많이 하고요. 이제 혼자 따라가는 것보다는 둘이서 같이 따라가는 게 훨씬 이제 의심이 덜하니까. 어떤 패턴으로 다니시는지, 뭐 차량 타고 다니시는지, 걸어 다니시는지, 술자리가 많은지, 외근을 자주 다니시는지 동선 체크를 한 다음에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체증을 할지 계획을 이제 세우게 되죠. 2020년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흥신소는 직업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는데요. 흥신소의 영업 방식은 합법과 불법 사이에서 아슬아슬합니다. GPS 위치 추적, 주거 침입 등을 이용한 불법적인 증거 수집은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불법이랑 합법 사이에서 이제 경계에서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아직 처벌할 근거가 딱히 없어요. 뭐 조회나 이제 장비 요 부분만 걸리고. 이렇게 수집한 불륜 증거들은 과연 법적 효력은 있는 걸까? 손을 잡거나 뽀뽀를 하거나 뭐 이렇게 포옹을 하거나 이런 스킨십 하는 거랑 이제 숙박업소에 드나드는 장면, 아니면 뭐 상간자가 혼자 사는 집에 드나드는 장면, 이런 게 이제 증거로 많이 채택이 돼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직접 사건을 맡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제 변호사분들이 직접 증거를 체증을 하실 수가 없으니까 이제 저희한테 이제 의뢰를 주셔가지고 증거 체증은 저희가 하고 나머지 소송 진행은 이제 변호사분들이 하시는 방법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불륜 성지 혹시 몇 가지 곳 좀 아시는 곳 좀 특성을 소개해 주실까요? 약간 물이 있는 곳이 성지로 불리는 곳이 많은데, 뭐 인천의 청라한 호수공원이나 뭐 백운 호수 이런데, 모텔도 많이 가고 차 안에서도 많이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차나 모텔은 사실은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네. 증거를 잡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모텔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고 나오는 장면을 이제 체증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걸로 소송 진행 가능하시고, 이렇게 앞에 운전석이랑 조수석에 이렇게 타고 있다가 내려서 둘이 이렇게 뒷좌석으로 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흔들흔들 하죠. 차가? 네, 차가. 이 육중한 차가 막 흔들린다고 했어? 차가 잘 흔들리더라고요. 거기 동물의 현장인데. 네, 맞아요. 동물의 왕국이에요. 은밀한 장소의 경우 의뢰인이 직접 등판하기도 합니다. 차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차 안까지 촬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직접 오셔가지고 보조키로 문을 열고 이렇게 체증을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기억에 남는 좀 그런 특별한 케이스가 좀 있으신지. 전에 이제 승마를 가르치시는 분이 이제 승마 입시 준비하시는 여자 교육생이랑 이제 바람이 나가지고 의뢰를 해주셨던 적이 있어요. 41살 차이. 41살? 네, 41살 차이. 그랜파드가 뭐야? 그랜파드. 진짜 남자는 문지방 너무 힘만 있으면 다 한다. 그렇죠. 숟가락 드림만 있으면. 처제랑 형부랑 불륜인 케이스가 좀 놀랐고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래방 잘 다니시잖아요. 8일 내내 이제 노래방에 가신 분이 계세요. 8일 내내? 네, 8일 내내. 가수 꿈인가? 엄청난데? 네, 알겠습니다. 입금하시고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 도중에도 끊임없이 걸려오는 상담 전화. 가수 태양의 노래 가사도 아니고 바람은 절대 피워서는 안 되겠죠? 퀘스처니스트 김태영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인형 뽑기 했거든? 갑자기 떡볶이가 땡기더라고. 오늘 좀 떡볶이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좀 토핑은 그냥 뭐 고민하지 말고 다 때려놓고, 오늘 너무 나쁜 사람들 많으니까 좀 착한 맛으로 먹자. 오케이? 떡볶이로. 영일만 친구야. 다 봤으니까 이제 오픈할까요? 어우, 가득 찬데 이거 지금 풀토핑 한 건가? 이거 얼마에 이렇게 하나요? 한 통에 45,000원. 풀토핑에서 떡볶이 한 통에 45,000원? 너무 비싼데? 입에 이렇게 침이 고이지 않아요? 와우. 치즈, 그다음에 당면, 소시지, 그다음에 대패? 대패도 있고. 요즘 다 맛이 비슷한 것 같아. 학교 앞에서 컵떡볶이가 많이 유행했던 시절이어가지고 그거 먹는 맛에 어떻게 보면은 학교도 다니고 분식집 사장님이 어머니 아버지처럼 많이 차려주시고 막 했죠. 근데 옛날에는 떡볶이집마다 맛이 다 달라가지고 오늘 좀 달게 먹고 싶으면 저희 가고, 오늘 좀 맵게 먹고 싶으면 이 집 가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 낭만은 좀 사라지고 다 맛이 어떻게 보면 비슷하니까. 원래 밀떡 좋아하세요? 쌀떡 좋아하세요? 전 그 차이 잘 못 느끼겠어요. 뭐가 차이가 있는 거지? 그냥 우리는 그냥 배부르고 맛있었으면 되는 시대라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 6.25 사병 끝나고. 피난민. 재밌는 얘기 해주세요.
재밌는 일. 제가 요즘 현지어구 티어의 변우석 씨 성대모사를 연습하지도 않고 그냥 한번 보고 따라했는데 비슷한 소리 많이 들어요. 냉정하게 평가해주세요. 소라 갔었어. 갔었다니까. 나는 떡볶이를 찍었어. 찍었다니까. 응? 이거 만두도 들어갔나? 떡볶이 뭐 다 돈가스도 들어가겠네 이러면. 치킨이라고 그러지 말걸요? 떡볶이? 핫도그랑도 같이 먹잖아. 아 맞아, 핫도그도 팔아요. 아 맛있어. 근데 떡볶이는 진짜 뭐랑 해서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 저는 떡볶이랑 안 믿을 수 있는데 밥이랑 같이 먹어요. 또? 밥국뽕. 밥국뽕이라고 그러는 거. 근데 원래 즉석 떡볶이 다 먹고 그 국물에 밥 비벼가지고 먹잖아. 그냥 나는 조금 더 일찍 밥이랑 먹는 것 뿐이에요. 이게 반찬이 된다니까. 떡볶이가 왜 빨간지 아세요? 혹시 아세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네. 궁중 떡볶이는 좀 그나마 그죠? 마봉님? 신당동. 오. 그분이 만들었대요. 빨간 떡볶이를? 와, 왜 어떻게 그 이 생각을 하셨을까? 인식이 갑자기 늘어났대요, 그 이후에. 근데 하얀 떡볶이라고 할 거니까 뭔가 그지 맛이. 그 전에 떡볶이가 없었겠네요. 궁중 떡볶이면 궁중에서 먹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원래 간장 베이스로 해서 살짝 있었고, 그다음에 뭐 지금 짜장 떡볶이도 있고, 뭐 로제 떡볶이도 있고 너무 많잖아 종류가. 근데 대부분 음식이 실수해서 나온다면서요. 럽스터가 되게 아무도 안 먹는 음식이었대잖아. 럽스터요? 어. 랍스터? 응. 랍스터가 원래 안 먹는 음식이었는데 이걸 쪘나? 튀겼나? 아닌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고추장을 잘못해서 넣어서 이렇게 된 거일 수도 있고. 제일 좋아하는 떡볶이 브랜드가 어디예요? 저는 그 포장마차. 근데 그래서 저는 지나가다가 집 들어가기 전에 있으면 사갖고 들어가서 먹어요. 길거리 그 맛이 뭔가 떡볶이 소스가 눅진하고 아침부터 오래 거기다 이제 끓여놓고 또 하셔가지고 이게 뭔가 맛이 쌓이는 맛. 근데 또 떡볶이가 다이어트에는 최악이래요. 칼로리도 높고 간도 세고. 그래서 약간 나 일탈할 때 먹는 것 같은데. 오늘은 왜 일탈하고 싶었어요? 아, 열받잖아요. 어떤? 다른 뉴스 보면 열받아. 웃을 일이 없어. 요즘은 더더욱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내 마음의 대왕고래가 성공되길 바라지. 대왕고래? 응. 고래 수술하세요. 어? 안 했는데? 우리 화장실에 본 적 있나? 영일만 석유시츠 프로젝트가 대왕고래예요.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 마음은 있길 바라는 거겠지만 들어가보진 못했으니까 모르지만 힘 빠지는 프로젝트가 아니었으면 하죠. 거기서 이제 기름이 나오고 가스가 나온다? 그리고 뭔가 에너지원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고 뽑아낼 수 있다면은 어우 부국강병한 대한민국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하는 거기 하는 회사가 액트지오. 그러니까 여기 이제 힘쓰는 사람들이 SGO. 국민들의 마음은 3GO. 그러시지요. 웃겼어. 웃겼다니까. 인터뷰 나와달라고 한 번만 해주세요. 변우석 씨, 그 코미디언 이창호 씨와 힘센 여자 강남순 같은 작품 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같이 만난 씬은 없었지만 회식 자리에서 반갑게 인사해 주시던 그 모습을 잊지 못한다고 하니 이 영상을 보시고 와주실 의향이 있다면 제가 업으러 갈게요. 촬영하는 동안 제가 업고 있겠습니다. 꼭 봤었어. 봤었다니까. 에? 계란찜 맛있게 먹는 법 아는데. 배달 같은 데에서 계란찜이 오잖아요. 이걸 대부분 곁들여 먹고 아니면 반 정도 남기고 아까워. 그리고 다음날 일어났을 때 입맛 없을 때 있지, 입맛 없을 때 밥에다가 이 계란찜을 한 반 정도 퍼서 넣은 다음에 초장에다 비벼 먹어봐요. 나도 이랬어. 근데 진짜 계란찜에 밥 넣고 초장 비벼 먹잖아요. 참기름 살짝 해가지고 진짜 맛있어요. 맵기는 괜찮아요? 오, 하나도 안 매워요. 요즘 사람들 맵고심 있잖아요. 저 방구뽕은 개인적으로 술부심, 맵부심 진짜 의미 없다라고 생각해요. 누굴 위한 거고 남는 게 없고
혈기왕성하고 치기 어릴 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어우 전혀 못하겠어. 매우면 스트레스가 좀 날아가나? 날아간대요. 북한군 확성기 방송 재개 직전 MDL 신범 경고 사격에 퇴각. 요즘 자꾸 선 넘으려 하네. 선 넘으면 이제 선 못 넘게 해야지. 세게 하지 못하게 세게 해야지. 안 그러면 권리가 계속돼. 그럼 오늘의 매콤한 한마디. 맵부심 부리다가 부심 슬프게 한다. 모심도 슬프게 한다. 엔비디아 주식 있습니까? 있습니다. 와, 이더리움이라는 걸 사고 믿고 있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와우! 첫 방송 첫 날에 걸그룹 최초로 남대문 오픈! 아. 뉴스의 문턱을 낮추고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턱없는 인터뷰. 오늘은 아이돌 그룹 시그니처 지원 클로이 씨를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둘, 셋! 시저부! 안녕하세요, 시그니처입니다. 자기소개를 아직 시키지도 않았는데 두 분이 먼저 인사를 너무 빨리 드리고 싶었나 봅니다. 사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둘, 셋! 둘, 셋! 시그니처! 제가 둘, 셋 했는데 왜 둘, 셋 하시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시그니처! 안녕하세요. 저는 아기 토끼랑 머릿수를 채우고 있는 지원이라고 합니다. 예. 오. 시그니처에서 아기 곰돌이와 영어를 맡고 있는 시그니처 클로이입니다. 야. 시그니처가 몇 년에 데뷔한 걸그룹입니까? 2020년 2월 4일에 데뷔했습니다. 빠른 칩니까 안 칩니까? 빠른 안 치죠. 아 그거 하면은 저희 대표님이랑도 친구고 저희 아빠랑도 친구고 난리 납니다. 지원 씨는 근데 두 번째 데뷔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맞아요. 어떻게 된 건가요? 17년도에 데뷔를 한번 했다가 새로 시작해보자 하고 재데뷔하게 되었어요. 짬이 좀 되시는? 지금 제 위로는 윤하 선배님밖에 안 계십니다. 대표님도 저보다 아래예요. 어 진짜요? 네. 대표님도 제 발밑에 계십니다. 대표님이 되게 성격이 좋으시고 소통을 자주 해주시나 봐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편하게 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살짝 독재자 스타일. 이 뉴스페이스에 학력이 높으신 분들이 많이 나오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이돌 사상 최고 학력자가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마음껏 자랑해 주십시오. 예! Yeah. 아, 너무 부끄러워요, 이런 거. 어, 배운 게 부끄러우신 겁니까? 학교가 부끄러운 건가요? 아, 그래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어떤 대학교 나왔는지. 네, 저는 미국에 있는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에서 데이터 사이언스를 공부했습니다. 미시건 유니버시티 그다음 뭐라 그러는 거예요? Ann Arbor. 또 미시간 스테이트랑 또 두 개인데 사람들이 되게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누가 헷갈려요? 알지도 못하는 거를. 거기에 무슨 과요?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 사이언스. 와, 네. 과학적으로 데이터 기록을 하는 그런 과입니까? 코딩을 분석해서 스태츠가 쌓이잖아요. 스트레스가 쌓인다고요? 스트레스 쌓이죠. 근데 스태티스틱스라고 이렇게. 지원 씨 좀 번역해 주세요. 제가요? 네. 저는 가방끈이 클러치백입니다. 가방끈이 없는 거 아닙니까? 클러치백은? 조금 있어요. 그리고 그렇다면 지원 씨는? 자랑스러운 덕수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오, 무슨 과십니까? 디지털 경영과. 오, 디경? 예,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식품생명영양학과를 나왔습니다. 오! 계산공고. 제가 그래서 국내 최초 고졸 출신 앵커입니다. 오, 여기서 그러면 음식 리뷰하시나요? 식품... 저랑 좀 같은 편일 줄 알았는데 과가 다르니까. 아, 과가 다르니까. 먼저 클로이 씨한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클로이 씨가 오바마 대통령에게 상을 받았다는 말 들었습니다. 이것도 사실 제 친구들이랑 저랑은 다 받은 그런. 바마 형은 상을 그러면 너무 많이 전단지 나눠준 듯. 에이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했지만 이제 저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으니까 뭔가 이게 그렇게. 아니 이제 내 주변에는 오바마 닮은 사람은 많이 있어도 오바마 씨는 없으니까. 아 그렇죠. 뭘 잘해서 받은 거예요? 공부랑 이 뭐라고 해야 돼? 발렌티어 그
봉사활동. 실제로 오바마 씨 보신 적 있나요? 아, 없죠. 몇 다리 건너면 좀 알까요? 두 다리밖에 안 되네요. 오, 저는 맞네? 되게 가깝죠. 바로 이렇게 알 수 있네. 제 거의 친구죠, 이 정도면. 또 미국의 대통령 분과 또 이제 연이 있는데 트럼프 대 바이든 둘 중에 한 명을 택해야 된다면 하나, 둘, 셋! 와! 플로이 바이. 네? 근데 트럼프 전 대통령님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성대모사를. 아니, 잠깐만. 편하게 보여주십시오. This is America! 카운트 할 때는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요? 매니저님 보셔서 이제 가족처럼 좀 가까워진 것 같아서 가족분들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먼저 클로이 씨 동생분이 아이비리그인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최단 기간에 졸업하고 테슬라 인턴을 거쳐서 지금 엔비디아에서 인턴 중이라는데 엔비디아 주식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주머니가 그러면 빵빵. 아, 아닙니다. 저는 왜 안 알려줬죠? 주식은 센시티브한 거니까. 지원 씨는 혹시 투자하신 곳이 있습니까? 저는 국장파인데 삭제했습니다. 어플을 실행시키지 않으시고? 아, 그냥 없어요. 있었는데? 아, 그냥 없어요. 그냥 없었어야 돼요. 저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혹시 아 네네 편하게 얘기해. 코인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코인 하셨나요? 아, 아니죠. 코인은 위험합니다. 저는 위험한 걸 19살 때 했습니다. 코인과 코딩이랑 연관이 있는 겁니까? 그건 전혀 없는데 저희는 컴퓨터로 이제 모든 수업을 하니까 이더리움이라는 걸 사고 잊고 있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와우. 식사 같은 거 하실 때 많이 내시는 편입니까? 아니 밥을 잘 안 먹어요. 배가 부른 거죠? 자, 다음 이제 지원 씨에 대한 질문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인의 매력을 친화력이라고 하면서 귀신과도 친구가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귀신이 보이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친화력이 좋으신 겁니까? 그냥 뭐 살다 보면 산전수전 다 겪어보니까 인맥이 중요하더라고요. 몇 년생이시죠? 99년생입니다. 99년생이 인맥이 중요하고 살면서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어봤다라는 말을 하려면 어떠한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무리하게 다이어트 시켜서 막 4, 5일 물만 먹고 견디는 거. 이게 사실 생활이 되게 불안정하잖아요. 너무 공감하죠. 프리랜서는 힘들어요. 그럼 지금 우리들에게 자랑할 수 있을 만한 인맥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 저 한 다리 건너면 오바마 대통령님 계십니다. 저 그분한테 상 받으신 분도 알아요. 와. 아니, 또 혹시 진짜로 얘기해 주실 분? 저 요즘에 탑라인 타고 있습니다. 탑라인을 또 지금 타고 계시는구나. 인턴 기자로. 생명 하나 달랑달랑 하면서 그게 이제 도화선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떤 다이너마이트 이제 시작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지원 씨 같은 경우에 장난기가 많다는데 멤버들이랑 뭐 있었던 재미난 에피소드나 사전 녹화를 저희가 첫 방송 첫 날에 했을 때 바지 지퍼가 열린 거예요. 그날 속옷도 레이어드해서 입었거든요. 이제 좀 보이게 하려고 감지 팬티가 여러 장이 걸그룹 최초로 남대문 오픈! 되게 털털하시다. 아니, 오픈핸드 어쩝니까? 숨기는 게 더 부끄러우니까. 팀에서 되게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 언니가 좀 최고로 크레이지. 아니에요! 이 언니가 제대로 크레이지. 크레이지. 지원 씨가 본인을 워터밤 3대 유망주가 될 거다. 3대 유망주 누구였는지 혹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선미 선배님, 고은비 선배님. 3대는 제가 좀 잘못 알고 계세요. 왜요? 지원 씨가 작년 워터밤 3대는 쥐팍이었습니다. 아, 레드팍 유망주였다고요? 여름의 대명사, 약간 섹시? 섹시의 정의를 알고 계신 거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어떻게도 보고 싶지 않던데. 지원 씨는 그럴 수 있지만 다른 이들은 보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클로이 같은. 저도 괜찮아요. 선미 씨, 이대는 권은비 씨와 비교해서 본인의 다른 매력이 있다면 그런 성숙미는 좀 부족하니라 이렇게 목 자르고 위로 보면은 뿌띠 뿌띠. 근데 목 자르고 아래로 보면은 별로 안 귀여운데? 왜 자꾸 목을 자르냐고. 위아래라고 해야지. 건강하시구나. 아니 건강한 건 아니고 귀여운 건 아니고. 핸드 시그니처가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또 이제 두 분이 성대모사를 다양하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최근에 개발한 거나 아니면 보여주실 개인기가 있다면? 포켓몬스터 푸린. 뿌뿌르르 뿌뿌린 뿌뿌린. 비슷해요. 쿠루루. 또. 짱구. 으으, 예쁜 누나도. 흰둥이도 돼요? 보라파덕. 유리? 국뽕아, 우리 비열스쿱놀이 하자.
기철이가 궁금합니다. 기철이. 이게 시그니처도 없는 게 까불어. 야, 국밥아. 어? 제대로 해. 누르면 나오시네. 자, 이해질 수 없다 우리 클로이. This is a miracle. 혹시 두 분 최근에 인기리에 방영했던 선제옷 꽃티어라는 드라마 보신 적 있습니까? 저 봤어요. 요약으로 봤어요. 그래서 두 분은 눈을 좀 감아주세요. 왜요? 비슷한지 안 비슷한지 좀 한번 판단을 한번 해주세요. 깜짝이야. 네네네. 갔었어. 갔었다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이미 얼굴을 아니까 집중이 안 되나 봐요. 보라, 갔었어. 갔었다니까. 옆에서 숨결이 느껴지니까. 네. 얼굴이 상상이 가가지고. 느꼈어. 느꼈다니까. 컴백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홍보할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소녀들이 이제 당신에게 풍덩 빠지겠다는 메시지를 담은 묘한 분위기와 직설적인 가사가 매력적인 곡입니다. 들을 때마다 와 대박인데? 와 장난 아닌데? 이렇게 생각이 계속 드는 최고의 곡입니다. 그 무대를 한번 좀 볼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보는 비용으로 풍덩으로 이행시. 아 제가요? 네. 네. 풍! 풍금의 소리보다 이분들의 목소리가 더 좋습니다. 덩! 덩기덕 풍더러러 시그니처 파이팅! 가시죠! 풍덩은 로이 드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왜 자꾸 날 흔들어놔 찍고 전화는 진짜 너에게 스윙 빠져들어 풍덩 아찔하지 숨차지 뭐랄까 이 느낌 와! 두 분께 한번 여쭤보는 게 공부가 어렵나요? 아이돌이 어렵나요? 제가 두 개를 다 해봤잖아요? 공부는 일단 하는 만큼 그래도 어느 정도 하면 나오지 않나. 근데 아이돌은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경우도 많고 돼도 대박이 나는 것은 정말 정말 힘들기 때문에 아이돌이 좀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지원 씨는 되게 많은 일들을 겪으셨다고 그쵸. 했잖아요. 저는 아이돌을 해서 제일 힘든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때 많이 겪으신 거구나. 그렇죠. 우연히 보는 게 큰 나무가 이 작은 씨앗 안에 다 들어있다. 이런 글을 봤어요. 씨를 아무도 안 심어주는 느낌? 아니요. 이미 지금 심어져 있는 거죠. 곧 심어라. 너 빠꾸 좀 줄여요. 아니 왜요? 씨. 아야. 뉴 표현 배웠어. 자, 턱 없는 인터뷰 오늘은 존재 자체가 시그니처인 걸그룹 지원, 클로이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만약 JTBC 뉴스에 나온다면 어떤 헤드라인으로 나오고 싶습니까? 타락 아이돌. 충격. 타락 아이돌. 아이돌은 친근한데 뭔가 거리감이 느껴지고 뭔가 벽이 느껴지고 좀 더 친근한 그룹이 될 수 있도록. 팬분들이 지나가면서 반갑게 그냥 편안하게 인사도 할 수 있고. 제발 그만해. 밖에서 만나면 모르는 척 할게. 약간 이 정도? 팬분들이 오히려? 네. 제발. 옛날에 그 임금님이 드시는 죽을 타락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비하고. 비하고 타락죽 같다. 이제 앞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다녀도 되는 거예요? 그건 굳이 안 하셔도 돼요. 턱 없는 인터뷰의 마지막 코너 보이스턱인데요. 마이크를 턱에 대고 10초간 자유롭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나부터 해? 시작! 여러분 저희의 노래 보기만 하지 말고 좀 들어주세요! Please go check it out. Thank you. 들어. 헤어지는 게 아쉬울 정도로 에너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또 이제 숙소까지 조심히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그니처 요리가 레스토랑트를 대표하듯 사람에게도 각자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는 사람입니까? 유행이 빠르게 달라질수록 불안함 때문에 자신을 계속 바꾸기보다 사람들이 알아볼 만한 나만의 모습을 갖는 게 더 중요해지는 건 아닐까요? 지금까지 뉴스페이스 앵커 방국봉이었습니다.